오늘은 두바이 픽스 초콜릿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피스타치오가 가득 들어가서 꾸덕한 버전과 볶은 카다이프의 식감을 살린 바삭한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짧지만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옥탑방 쇼콜라의 이초코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두바이 픽스 초콜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몰드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알코올을 뿌리고 탈지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표면에 남은 물때와 기름기 등을 제거해서 매끈한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닦아주세요. 노란색과 초록색 색소를 사용해 장식해줄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소는 카카오 버터와 지용성 가루 색소를 10:1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줬는데요. 다크초콜릿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꼭 흰색 색소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꿀팁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윗면을 한번 정리해주고 냉장고에 넣어 장식을 붙여주세요. 다크초콜릿을 템퍼링해줄 차례입니다. 템퍼링하는 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몰드에 초콜릿을 부어주세요. 원래 픽스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으로 감싸져 있는데요. 저는 단맛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크 초콜릿을 사용했습니다. 물들을 쳐서 공기를 빼주고 뒤집어서 초콜릿을 털어내주세요. 윗면을 정리해주면 몰드 껍질 완성입니다. 필링을 만들어줄 동안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요즘 두바이 픽스 초콜릿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재료 구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카다이프면은 미리 구해놔서 다행이었는데 문제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구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카다이프면이 생각보다 질겨서 잘 안 잘리더라고요. 다치지 않도록 꼭 조심하세요. 저는 카다이프를 반 정도 자르고 4등분 해줬습니다. 볶아주기 전에 뭉쳐있는 부분을 풀어주세요. 꼼꼼히 확인해 가면서 모두 한 가닥씩 풀어줬습니다. 이제 카다이프면을 볶아줄 차례입니다. 버터를 넣고 녹여주세요. 버터가 다 녹았으면 카다이프면을 넣어주세요. 처음엔 버터 있는 부분이 뭉칠 수도 있어요. 골고루 잘 익도록 뒤적거려 주시고 수분이 날아가서 바삭한 식감이 날 때까지 계속 볶아주세요. 처음 인덕션은 중불로 맞춰줬는데요. 어느 정도 익었으면 서서히 온도를 내리면서 약불로 내려줬습니다. 점점 팔이 아파오더라도 계속 볶아주셔야 안 탑니다. 다 볶았으면 충분히 식혀주세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프레드는 달콤해서 빵 등에 잼처럼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트는 피스타치오 함량이 100%로 피스타치오를 갈아 놓은 상태입니다. 스프레드만 넣기에는 너무 달 것 같아서 페이스트를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스프레드와 페이스트는 2:1 비율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삭한 버전은 카다이프면과 피스타치오를 1:1 비율로 맞춰주시고 꾸덕한 버전은 카다이프면과 피스타치오를 1:3 비율로 맞춰주세요.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를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비율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카다이프면을 볶기 전과 볶은 후의 그램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율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몰드 안에 필링을 채워줄게요. 몰드 뚜껑을 닫아줘야 하니까요. 90% 정도까지 채워주세요. 바삭한 버전은 숟가락으로 채워주는 게 훨씬 편했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 꾸덕한 버전은 짤주머니에 담아 채워주셔도 되는데요. 윗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까 사용하고 남은 다크초콜릿을 다시 템퍼링해주고 몰드 위에 부어주세요. 한입 사이즈의 몰드도 똑같이 뚜껑을 닫아줍니다. 몰드를 쳐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윗면을 정리해주세요. 오늘은 친구도 만들고 싶다고 해서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과정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몰드 뚜껑을 다 닫아줬으면 냉장고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충분히 굳혀주세요. 다 굳혀줬으면 이제 분리해보도록 할게요. 몰드와 초콜릿을 조심히 분리해주세요. 표면이 매끈하고 장식도 밀리지 않고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꾸덕한 버전은 피스타치오가 많이 들어가서 피스타치오의 고소한 맛과 향이 가득 올라오고요. 식감이 꾸덕한 게 맛있었습니다. 바삭한 버전은 볶은 카다이프면이 바삭바삭 씹히는 식감에 또 다른 매력이었고요. 피스타치오 맛은 약했지만 담백하고 카다이프의 고소한 맛이
입에 퍼지는 그런 맛입니다. 이것도 맛있었습니다. 원래 두바이 픽스 초콜릿은 겉부분이 밀크 초콜릿으로 감싸져 있는데 적당히 달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크 초콜릿으로 만들어봤고 스프레드만 넣는 게 아니라 페이스트도 같이 넣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꾸덕한 버전과 바삭한 버전 중 어떤 버전을 더 좋아하시나요? 먹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바이 초콜릿답게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요. 오늘 필링에 사용한 재료는 배송비를 제외하고 총 4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니까 왜 비싼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